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틀째 접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8,400여 명이 이 백신을 맞았고 휴일인 오늘은 이보다 적은 수가 맞을 거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백신은 부작용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접종자들의 반응이 궁금하실 텐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중증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접종자들은 두통과 발열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어서 정은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요양병원. 어제에 이어 휴일인 오늘도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음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어제 전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총 18,489명. 이 가운데 15명이 이상 반응을 호소했습니다. 밤 되니까 몸이 조금 뜨거워지면서 피로한 감은 있었어요. 대부분 접종 부위 통증 등 백신 접종 후 올 수 있는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이 주사 맞은 부위가 들지를 못하게 통증이 되게 심한 거예요. 얼음팩을 막 했어요. 제가 밤에 밤새도록. 심한 두통으로 진통제를 먹었다는 접종자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두통하고 근육통이 막 와가지고 타이레놀 먹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제가 아침에 병원에 가서 수액을 다 맞으려고 그랬겠어요. 방역당국은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중증 이상 반응의 경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9도씨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정부는 백신 피해에 대해 진료비와 간병비,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